안녕하세요. 오늘은 광화문에 있는 미슐랭 빅꼬르망 미진에 다녀왔습니다. 1952년부터 광화문의 터줏대감인 이곳은 한국식 냉메밀국수 전문점이자 3년 연속 미슐랭 빅꼬르망에 선정된 곳입니다. 피맛골이 재개발되면서 지금의 상가 자리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언뜻 보면 오래된 맛집보단 부동산 상가 같은 비주얼이지만 입구에서부터 맛집을 인증하는 홍보 문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오픈 시간에 맞춰서 본관으로 일행과 함께 방문하였고 대표 메뉴인 냉메밀과 메밀 전병을 주문했습니다. 밑반찬은 간단하게 얼갈이 배추김치와 단무지가 제공되며 시원한 육수가 담긴 주전자를 가져다 주십니다. 옆쪽에는 파와 갈림무가 가득 담겨 있었는데요. 오픈 시간에 와서 그런지 갓 손질해서 담아두신 것 같은 신선함에 일찍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메밀전병이 나왔습니다. 신김치와 돼지고기, 그리고 두부로 속이 꽉 찬 것이 얇게 핀 메밀 반죽이 부드럽게 끊기면서 김치만두가 생각나는 맛입니다. 새콤한 간장까지 촉촉하게 곁들여 먹으니 김치의 아삭함과 함께 고춧가루의 매운맛이 살짝 올라왔지만 전병 끝부분에선 쫀득한 메밀의 맛을 슴슴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곳 냉메밀은 하나만 주문해도 두 판으로 나뉘어서 면이 총 네 덩이가 나오는 것이 특징인데요. 성인 여성 두 명이 나눠 먹어도 괜찮은 양이었습니다. 메밀면의 윤기는 가게 지하에서 면을 직접 뽑은 프레시함이 가득했고 툭툭 끊기는 여느 메밀면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주전자에 담긴 시원한 육수만 맛봐도 가게의 오래된 단골 손님이 왜 많은지 알 수 있으며 일본 쯔유보다 진하지만 짜지 않은 딱 좋은 밸런스에 차가운 육수가 속을 풀어주는 느낌이 정말 개운했습니다. 취향에 맞게 파와 간무, 김가루, 그리고 고추냉이를 넣었고 면을 찍어 먹던 담가 먹던 그 감칠맛에 흡입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와 파를 듬뿍 넣어서 숟가락으로 떠먹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메밀면과 무의 자잘한 입자감, 그리고 파의 알싸한 조화가 중독적이라 개인 그릇에 계속해서 무한 리필로 먹게 됩니다. 또한 단무지엔 손도 안 가게 만드는 얼갈이 배추김치가 별미로 김치말이 국수처럼 새콤하게 곁들이면서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기엔 일은 오전 11시부터 이미 1층은 만석이었고 문 앞에 대기를 위한 가이드 라인까지 세워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냉메밀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가격 대비 상당히 푸짐한 편이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챙겨주시려는 이모님의 인심 또한 인상 깊었습니다. 더운 여름날 사람 많은 시간을 피해서 재방문하고 싶은 곳입니다. 다음 영상에도 다양한 리뷰가 계속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